지금까지 동영상 4개를 통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 즉 E equal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시간과 공간을 상대화시킨 특수 상대성의 도움 없이 고전 전기 동력학만으로도 얻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컴튼의 유명한 실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해럴드 에스벤의 그 저서인 The Physics Without Einstein. 바로 이 책인데요. The Physics Without Einstein. 1969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꽤 시간이 됐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류 물리학계는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입자 물리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혀 관심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고전 전기 동력학이 그런 상황에서 에스덴의 물리학이 보여주는 정도의 완성된 모양을 보여주기만 했더라도 초기에 물리학계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라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의 터무니없는 생각이 말이 안 된다고 보았던 그런 태도가 굉장히 우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리학계에 특수 상대성이 끼어들 자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주류 물리학으로부터 코웃음을 받기는 했지만 본래 고전 전기 동력학이 갖고 있던 빛 에너지나 전자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시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에스트는 그런 에테르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름의 그 이론을 모델, 에테르 모델을 확립시켰고요. 그것을 통해서 중력 상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물리학의 초이론, 뭐 슈퍼스트링 이론 같은 것으로도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통일장 이론을 이미 70년대에 구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가속을 받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속을 받는 전하 입자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4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전 전기 동력학에서도 E equal MC 스퀘어를 얻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동일한 원리를 E equal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가속을 받는 전하 입자의 문제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Accelerated Charge의 문제인데요. S때는 전하의 가속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계산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떤지를 지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전통적인 계산 방식에 의하면은 주류 물리학이나 기존의 그 공학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전하가 가속을 받으면 에너지를 복사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전에 밝히고 있는데요. 에스테는 어떻게 그 전통적인 그 계산에서 자기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가속을 받는 전하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유는 이제 아주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자, 첫 번째, 가속을 받게 될 전자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전하가, 죄송합니다. 가속으로 인해 전하의 필드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순간에 여전히 섭동, disturbance의 동심원의 중심이 전자의 중심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굉장히 갑작스럽고 굉장히 커다란 괄목할 만한 그런 가속도를 받을 경우에는 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교란이 전자 내부에 교란이 일어날 수도 모르고 이런 동심원 문제가 흐트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일단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전하가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 위치로부터의 일반적인 방사망의 전기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위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Physics without Einstein이 출간된 한참 후인 1988년에 에스대는 쿨럼 포텐셜이 순간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 뉴턴 물리학에서 나왔던 그 Instantaneous Force라고 그랬나요? Field라고 그랬나요? Instantaneous 작용, Action 관련된 그와 같은 것, 그와 비슷한 것이죠. 쿨럼 포텐셜이 그런 Instantaneous 작용을 한다, 액션을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에스테니. 그러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은 다르다. 에너지 이동은 반드시 리타드 대신 일어난다라고 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과 관련이 높은데 뭐 이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필드가 이 필드는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양상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전하가 이렇게 원래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속도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새로운 속도로 움직일 때, 지금 요, 링처럼 만든 것은 조금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나을 뻔 했는데, 전자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 가다가, 전자는 뭐 모양을 바꾸지는 않죠. 지금 가정에 의하면은. 여기 지금 섭동이 일어나는 그 구간입니다. 이 섭동이 일어나는 구간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확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원들이 같은 동심원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파동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 원래 처음에 이제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아, 전자, 전기,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방사하겠죠? 근데 전자가 V로 이동할 때는 이 모든 필드들이 똑같이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에너지나 필드들이 전달을 낼때그 흔히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전파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에스테는 엄청난 주장을 사실 하는 것이죠. 이 필드들이 전자의 속도와 똑같이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죠. 그리고 그 임플리케이션이 또 굉장히 대단한 그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이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디스터번스들이 이게 섭동이 일어나는데요, 구간에서요.
그래서 이거 이놈들은 이제 바깥에서 이동합니다. 유전자의 중심으로부터 방사성 방향으로. 근데 원래 존재했던 그 전자파들, 필드들은, 없이 이렇게 아니겠죠? 필드들은 여전히 제가 지금 이게 운전이 잘안 되는데요. 이게 맥센스가 안 되는 거죠. 뭐 중심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필드들이. 이 이제 전자파, 예를 들면은, 했을 때 이제, 좌표를 쓴다면은, R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 분포가 그대로 똑같이, 전자와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인스턴테니어스 액션 뭐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주리불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죠. 뭐 우리 흔히 잘 알려진 것이 이제 벨스 디어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 어쩌면 이제 벨스 디어림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읍스. 완전히 서툴러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와.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번 기존의 그 가속된 전하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기존에 했는지, 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잘안 되지? 아, 되네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면 이제 이 안에서 다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그림을 여기 이제 다시 옮겨놨고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전자가 원래 속도가 있었는데 가속을 받으면서 속도가 변했죠. 그래서 V'이라는 속도로 다른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그런 변화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랬을 적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속도의 차이가 되겠죠. 뭐 벡터로 볼수 있겠습니다. 벡터 모양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벡터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이 요것이 이제 섭동이 일어나는데 처음이 이렇게 작았겠죠. 그러니 섭동의 구간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복사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가속도의 그 사인 성분에 의해서 요 구간의 말하자면은 탄젠셜 방향으로 전기장의 이제 속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장의 그 필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원래 가고 있던 그 필드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것의 그 출발점은 이제 중심입니다. 전자의 중심인데,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놈 저를 밀려나가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이놈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놈들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는 이만큼 와 있겠죠. 상상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그 전자, 이 전체가 이게, 혹시, 자, 이것을 말하자면, 독자로 안 되나? 말하자면 이제 슬라이드 하나 애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끝으로 가서 여기다 한번 이런 전자가 있을 적에 전자가 움직이면 여기 있는 이런 필드들이 이게 필드가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던 놈인데 이 탄젠셜 방향으로의 그 디스터번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속을 받은 이후에는 전파가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제 그 전기장이 움직이고 이제 시간이 가면 이놈들이 점점 더 퍼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이놈이 다시 말해서 전자가 움직이면은 계속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죠. 필드하고 전자하고 다만 이제 요 놈들은 커지겠죠. 요놈은 커질 겁니다. 계속 커지겠죠. 한꺼번에 좀 묘사하긴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두께도 요 섭동이 일어났던 이제 이 구간의 두께도 변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한번 그런 그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 중요한 공식을 한번 이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원래 전자는 V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었고요. 가속을 받아서 이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섭동은 electric disturbance field, 섭동 그 필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하면 이 섭동 공간에 CDT 공간이죠. 여기 지금 두께가 있죠. 이 공간에 그 유도되는 그 섭동 필드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요런 관계식을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 기하학적인 이제 그 관계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 탄젠셜, 트랜스버스 필드 대비 전기장, 그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전기장 관계 그 비율은 요 가속도 그 속도의 차이의 이 사인 성분, 여기 사인 성분이 있죠. 사인 성분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제 거리인데요. 그 거리 대 CDT, 요 거리. 그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거기서 이제 저도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요거가 이제 그 가속을 받는 동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그 관계인데요. 가속을 받는 시간은 DTP라는 이제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전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벡터고 여기는 이제 벡터가 아닌데, 그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헤럴드 했더니 막 벡터하고 그 스케일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냥 대충 뭐 이해는 했습니다. 뭐 물리학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그것이 이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섭동이 일어난 구간. 섭동이 일어난 동안, 전기장이 이동하는, 전기장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가속 이후에는 이제 관계가 좀 바뀌는데, 어쨌든 초기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제 가속이 끝난 다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벡터 간의 비율이고, 하나는 이제 공간의 비율, 거리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을, 뭘 바꿨냐면, 이제 가속도 F로 바꿨습니다. 뭐요. F라고 해서 주파수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가속도라는 의미인데, 속도의 차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이 가속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F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시 됐고요. 그래서 FT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전기장, 섭동, 필드, disturbance field를 제곱을 해서 88으로 나누면은 CGS 단위에서 field energy density가 되죠. 특히 electrical field energy dens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든 공간에 적분하는데, 사실 모든 공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탁구공 같은 쉘에는 그 섭동 요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적분하면은 이제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제로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하를 계속 가속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전기장 내 에너지가 복사되는 비율 DT를 떨어뜨린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누가 봐도 에너지가 복사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만약 이 전통적인 해석이 옳다면. 자, 문제는 뭐냐면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에너지 전달은 광자라는 양자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전적 해석에 의하면 포톤이 결부될 여지가 전혀 보이죠. 포톤이 어디 연루된다는 것이 없어요. 이제 애슈타인이 이것이 물리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중성의 문제, duality problem, 뭐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뭐 다양한 이제 이중성이 있는데,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더구나 만약 가속된 전자가 에너지를 복사하여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린다면, 전자가 전자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전통적인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에스덴이 improve한 해석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기억에 두실 것은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는 뭐 누가 뭐래도 에너지는 복사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전자가 전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전자가 여전히 전자로 살아 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면 좀더 흥미로운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